순환. 1866년 11월 12일에서 1925년 3월 10일. 중국 혁명의 선두자, 정치가 공화제를 창시하였다. 그의 정체는 삼민주의로 대표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공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자는 일선이고 호는 중상이다. 공화제 창시자로 국민정부 시대에는 국부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았다. 광둥성 향산 현지의 중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서당에 다니다가 14세 때 하와이에서 일하고 있는 형순미 선미에게로 가서 호놀룰루의 신교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18세 때 귀국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전통과 신문화의 갈등으로 고향에서 쫓겨났다. 홍콩으로 이주하여 세례를 받고 광저우 광주와 홍콩 향항의 서의서원을 졸업한 뒤 마카오, 광저우 등에서 개업하였다. 광저우 의학교에서 삼학회의 수령인 정세량 정사양과 알게 되었으며 홍콩의 의학교 재학 때부터 혁명에 뜻을 두어 반정운동에 가담했다. 중국을 서양과 같은 나라로 개혁하려 한 그는 포르투갈 영지인 마카오에서 쫓겨난 뒤부터 본격적인 혁명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때 미국 하와이에서 흥중회를 조직한 뒤 화교들을 모아 이듬해 10월 광저우에서 거행하였으나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 변발을 자르고 양복 차림을 하기 시작하였다. 1896년 하와이를 거쳐 런던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청국공사관에게 체포되고 홍콩의 의학교 때 스승 제이 켄틀리 등에 의해 구출되어 영문으로 런던 피난기를 발표하여 그의 이름과 중국 사정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영국에 머무르는 동안 견문을 넓힌 그는 삼민주의를 구상하였다. 1897년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미야사키 도텐 궁기도천 등 일본의 지사들과 사귀는 한편 강요이 등과의 제휘로 필리핀 독립원조를 꾀하였고 1900년 제2차 거병을 시도하였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 뒤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1905년 일본 도쿄 동경에서 유학생 등 혁명 세력을 통합하여 중국 혁명 동맹회를 결성하고 반청무장 봉기를 되풀이하였다. 1911년 10월 미국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던 중 신해 혁명의 발발 사실을 알고 열강의 원조를 기대하며 유럽을 거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임시 대청통에 주대된 그는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을 발족시켰으나 청나라가 아직도 건재했기 때문에 이를 타도하기 위해 베이징을 정복할 북벌군을 조직해야만 했다. 얼마 후 북부의 군벌들과 타협하여 정권을 위한 스카이 원세계에게 넘겨주었다. 당시 타협은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공화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위안 스카이는 이를 어기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순호는 중국 혁명 동맹회를 개조하여 국민당을 설립하였고 위안 스카이에 대항하였지만 무력에 밀려 패퇴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사회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숭자오른 송교인이 암살당한 것을 계기로 일어난 제2혁명이 실패하자 또다시 일본으로 망명, 중화혁명당을 창설하고 군벌들이 얽혀 싸우는 틈에 호법운동을 벌여 광둥을 중심으로 정권 수립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군벌 뒤에 제국주의가 있다는 것과 인민들과 단결하여 반제, 반군벌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919년 5.4운동이 일어나자 중화혁명당의 대중성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 국민당으로 개조한 뒤 공산당과 제휴, 노동자, 농민과의 결속을 꾀하였다. 그리고 국민혁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병을 양성하고 북벌을 준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혁명은 아직 이룩되지 않았다는 유언을 남기고 1925년 3월 12일 베이징 북경에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1929년 그의 유해는 난징 남경 교회 중살릉에 묻혔다. 순원의 정치 사상은 삼민주의로 대표되는데 그것은 태평천국의 혁명적 전통을 이어받고 19세기의 자연과학, 프랑스의 혁명 사상과 영국의 사회학설을 받아들여 중국 현실에 적응시킨 것이었다. 만면에는 연소, 용공, 농공부조의 3대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미연에 막으려는 자본절제와 토지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경자유전의 견해를 표명하여 제국주의 단계의 후진국 혁명이론으로서
특권과 독점을 반대하는 삼민주의로 크게 발전시켰다. 196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임시정부를 지원한 공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